저는 바로 김일성이 오판한 것은 박환영이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면은 바로 수십만 그 좌파 빨갱이들이 전국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.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광장에서 나와서 싸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국 주사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, 여러분.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전쟁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 바로 싸운 겁니다.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 지면 우리는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하는 것입니다. 이 선거라는 것은 정말 완벽한 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해야 하는데 작년 지난 1920년 4.15 부정선거는 어떻습니까? 완전 부정선거라고 해야 하겠습니까, 여러분? 내년 4월 10일 선거는 앞에서 다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. 사전선거를 무조건 폐지해야 되고 전자개표기도 폐지해야 되고 그래서 완전 수개표를 실시해야 됩니다. 사전선거를 폐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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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자개표기를 폐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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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수개표를 실시하라! 실시하라! 실시하라!